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2024년 실상회 토요 강화일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달 한국겸사 찾아가는 출판사에서 공부했던 내용인 부부 조화는 가정 번영의 기초라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내문에도 보내드렸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가정의 행복이나 자녀의 성공을 바라십니다. 근데 그 기초가 되는 거에 대한 한 일들에 대해서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 번영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부부 조화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그 목표를 선명히 하고 그 일이 주는 어떤 이 의미나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목적의식이 선명치 않고 동기부여가 별로 돼 있지 않으면은 그 일에 매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먼저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여기에 지금 생명을 갖고 살고 있는데 100이면 100 지나간 사람을 붙들고 당신은 왜 태어나서 왜 살고 있느냐고 물어보면은 선명하게 쉽게 대답할 분이 그다지 많지 않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태어난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광명사상에서는 인간은 신의 자식이라고 하고 그 신은 특정 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대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그런 놀라운 영적인 대생명의 이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신의 대행자로서 여기에 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실현하는 것, 신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식으로 얘기한다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바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주기도문의 내용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대 문명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물질적인 유물사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진화한 존재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명사상에서는 인간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여성의 자궁에서 태어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산부인과에서는 매일같이 여성의 자궁에서 아이가 태어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인간은 여성의 자궁에서 단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다고 얘기하신 그 글을 적으신 이 생명실상 저자분께서도 자기가 그런 자신을 지도하는 수호령으로부터 그런 메시지를 받아서 그런 원고를 적고 그 다음에 교정을 보면서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적었지 하고 본인도 놀랐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실상 철학은 어떤 개인이 머리로 궁리를 해서 자신의 이론을 전개시키는 그런 어떤 개인의 이론을 전개시키는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은 고급의 신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난 인류 광명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많은 영적인 세계의 영향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실은 영적인 존재라고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높은 단계에 있는 소의 세계로부터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인간은 자궁에서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다는 것은 인간은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큰 성서에도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육에서 난 건 육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육체적인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물질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포는 시시각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목욕탕에 가서 요즘은 뭐 대중목욕탕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얼마 전 또 추석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추석 명절 앞두고 전부 대중목욕탕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깨끗이 하고 조상 차례를 모셨죠. 근데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그런 대중목욕탕이 아니라도 일주일만 지나서라도 사흘만 지나서라도 또 가서 몸을 물에 불려서 때타올로 밀어보면은 때가 나옵니다. 그것은 신진대가 돼서 신진대사가 왕성히 이루어져서 그 몸에 죽은 세포들이 밀려나가는 것을 흔적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질의 세계는 그렇게 시시각각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그렇게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백 개, 뭐, 400조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거는 기준에 따라서 그 숫자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많은 세포들이 시시각각으로 질서정연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 없어지고 또 생겨나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하고 있는 그 원리, 그 생명의 어떤 근본적인 힘, 그것을 우리는 진짜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영이라고도 얘기하고 생명이라고도 얘기하고 신성이라고도 얘기하고 불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나는 어쩌다 태어나왔고 부모의 성적 유희, 그저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장난질에 희생된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된 덧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기 마음을 해치고 아무렇게나 살게 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논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원리 속에, 놀라운 축복 속에, 놀라운 사랑 속에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은 계절이 바뀐 정도의 느낌이 듭니다. 어제는 움직이기만 해도 땀이 났습니다. 습도가 높은 데다가 더워서. 오늘 새벽에는 춥더라고요. 네. 계절이 갑자기 바뀐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공기가 보입니까? 공기는 바람을 일으켜야만 보입니다. 지금도 여기 공기가 꽉 차있죠. 네. 근데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바람 소리가 들리시죠. 네. 일으키니까 여기에 바람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은 눈에 안 보입니다. 살게 해주시는 힘이라든지 영적인 작용이라든지 부모의 사랑이라든지 소중한 것들은 안 보입니다. 어떤 은혜 속에 우리들이 지금도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삶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거기에 부응하는 이 사명을 다한 그런 삶을 살 때 사람은 진실로 안정감을 얻고 사는 보람을 느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진정한 힘이 그 안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고 저희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원리를 오늘 말씀을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 가정의 번영과 행복 그리고 거기에 또 태어나오는 자녀들의 성공 이 모든 기초가 부부 조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는 그런 원리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번역된 책은 아닙니다만 연애, 결혼, 모성이라고 하는 신선 다니구치 마사오로 법화집이라고 하는 10권짜리인가 하는 전집입니다. 그 중에 2권과 그 다음에 이것은 역시 다니구치 마사오로 저작집이라고 하는 역시 이것도 한 10권 넘는 전집입니다. 그 중에 3권 여성의 본질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이론적이기도 하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항상 재밌고 쉬운 얘기만 들어서는 우리가 근본적인 것들이 마음에 새겨지는 데는 좀 깊이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읽어드리는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한번 참고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아까 말씀드린 연애, 결혼, 모성이라는 책에서 그 59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주를 생장의 집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우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 그 원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생장의 집에서는 이 우주를 생장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장의 집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저 뭐 1930년도에 생겨난 일본의 한 신흥 종교 단체의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주는 사랑과 지혜의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생은 생명이라고 할 때 생입니다. 생장의 집이라고 할 때 생입니다. 생은 사랑의 상징입니다. 사랑은 낳고 키우고 살립니다. 그래서 저것을 가리켜서 생생화육이라고 생명현연의 법칙, 생명이 거기에 드러나오는 법칙으로서 생생화육이라고 하는 얘기를 늘 하고 계신데 특히 생명실상 1권에 그 내용을 적고 계십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만나면은 자식을 낳고 또 어머님 그 자식을 키우고 같이 아버지도 키웁니다만 그리고 살려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은 종적인 선으로 상징됩니다. 생명은 신으로부터 강림해서 신에게로 되돌아가는 종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광명사상이라고 할까 생명상 철학을
크게 두 가지의 중심 원리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종적인 진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종적인 진리는 인간 신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신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신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이어받아서 다시 우리가 신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신의 자식이고 그 안에 무한한 이미 모든 것을 잠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적인 원리, 생명의 원리는 시간적인 지속으로 파악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손자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기가 막힌 영화가 명작이 완성이 됐는데 그것은 예전의 영사실을 기준으로 할 때 필름에 같이 다 말려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필름을 영사실에 걸게 됩니다. 걸면 어떻게 돼요? 필름을 다시 발라서 같이 동시에 말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레임이라는 얘기를 아시죠?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도 동영상도 어떤 원리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지금도 제가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지만은 1초에 짧게 짧게 사진을 많이 찍는 걸 말합니다. 만화의 원리하고 같습니다. 만화를 보시면 여러분 만화책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컷 한 컷 이렇게 따로 그려져 있죠.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고정된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죠. 만화책은 그래요. 하지만 그 만화 한 컷 한 컷을 다 찍어가지고 필름으로 빨리 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느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함축되어 있는 인간 신의 자식의 놀라운 내용,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한 그 안에 이미 모든 걸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은 이미 나하고 함께하고 있지만 그것은 시간이라는 지속을 통해서 전개돼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는 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적인 생명의 원리는 시간 개념과 같이 지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표현돼 나올 때 특히 이 지상세계는 시공간의 무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지속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 신의 자식의 원리와 같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횡적 진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종적인 진리는 인간 신의 자식의 간에 무한력을 이미 함축하고 있다는 게 우리들의 근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무한 능력을 공간의 세계, 모습의 세계로 표현시키는 것. 그것을 횡적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횡적 진리를 우리는 삼계 유심 소연이라고 해서 불교의 용어를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계라고 하는 건 욕계, 색계, 무색계, 모습의 세계로 나타난 세계를 말하고 그 모습의 세계로 드러나올 때는 오로지 마음을 통해서 거기에 드러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을, 잠재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종적인 진리와 횡적인 진리가 교차하는 가운데 점, 그 점이야말로 여러분의 가정이고 그것이 바로 생장의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의 원리를 함축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 가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생은, 생명의 그 생은 사랑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낳고 낳고 키우고 그런 원리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장이라고 할 때 그 장은 긴장자를 쓰거든요. 쭉 전개된 걸 말하는 거예요. 퍼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혜로도 파악이 되는데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을 여러 가지로 분할해서 나눈다 이 말이에요. 나눠요. 우리 몸도 보면은 세포가 자꾸 분할해서 증식을 해나가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본래 하나에서 둘이 나오고 둘에서 네 개가 나오고 뭐 이렇게 자꾸 증식을 한다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을 여러 가지로 분할을 시켜서 공간적으로, 횡적으로 질서 지우는 힘이 바로 지혜다 그랬습니다. 그 공간적으로 연장하는 작용, 그것을 가리켜서 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생과 장의 매짐, 결합에 의한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는 그렇게 생긴 거예요. 생명과 지혜가 연합해서 거기에서 그 안에 모든 걸 함축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다시 전개시켜 나가는 원리 속에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무한대로 확장하고 있죠, 지금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정도
이 우주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도 사랑과 지혜에 의해서 완전하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사랑만 있어도 한쪽으로 치우친 사랑이 돼버려서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는 자기밖에 모른다든지 주위를 배려를 못한다든지 삐뚤어진 사랑에 뭔가 미리 자기가 그 삐뚤어진 사랑에 오랫동안 노출돼 있어서 본인의 완전한 이 내용을 드러내는 데 많이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과 지혜에 의해서 가정도 결합이 돼 있고 그것이 온전하게 작동할 때 가정이 살아나는 건데,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앞에서는 낳고 기르고 키우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한편으로 얘기를 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품어주고 따뜻하게 데펴주는 작용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데펴준다고 하는 것은 온도를 데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력을 북돋아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좋겠죠. 하지만은 품고 데펴주는 사랑의 작용이 있어도 거기에 지혜의 작용이 없으면 가정은 살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데피는 작용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데피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령 다른 말로 여자는 음이고 남자는 양이라는 얘기를 잘 씁니다. 그거는 동양 오행사상이라고 할까 뭐 음양사상이라고 할까 이런 데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 세미시상에서는 그런 얘기를 자주 인용하시죠. 남자는 양이다. 양은 불의 기운을 갖는다. 여자는 음이다. 음은 물의 기운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은 부드럽고 어디에 갖다 놔도 거기에 자기를 몸을 맞춰서 평형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공간적으로 계속 퍼져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개울의 물을 봐도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없습니다, 물은. 어딘가에 가서 역할을 해서 자기가 온전히 살아나는 게 물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흐르는 물을 계속 흐르기만 해서는 자기 사명을 못 사는 거예요. 가둬야 돼. 세로로 내려와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남성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작동의 원리도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남성은 불의 기운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양입니다. 그래서 불은 불을 붙여보면 어떻게 하나요? 하늘로 오르나요? 땅으로 꺼지나요? 오르죠? 불은 다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남성은 본래가 양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남성의 하늘이 준 역할입니다. 그리고 몸을 봐도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은 몸을 봐도 부드럽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하늘이 준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열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런 진리를 가지고 시대에 따라서 가치관의 변화는 일 수 있지만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변치 않는 게 진리입니다. 앞으로 100년 뒤에 2 곱하기 2는 4가 아니라 2 곱하기 2는 5가 된다면 지금 2 곱하기 2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리적인 진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배우는 진리는 온전한 변치 않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지 그렇게 변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변하는 것은 형식상의 문제는 변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남성이 여성이 되고 여성이 남성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환이라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인위적으로 덧붙여 얘기한다면은 가령 남성이면서 여성이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죠? 대체로 그런 분들이 많죠. 그분은 전생에 여성의 수업을 오래 살았던 분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수업이 오래 몸에 배어있다 보니까 남성의 몸을 처음으로 봤다 보니까 어색한 거예요. 남성이면서 여성의 느낌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성의 느낌을 갖고 있으니까 남성이면서 남자가 좋은 거예요. 계속 남자를 좋아했던 버릇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몸마저 그 남성을 좋아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성전환이죠. 자유예요. 얼마든지 자유입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영적으로는 퇴보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업을 안 하면은 그 사람은 발전을 중단하는 게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만 늘 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바둑을 두시는 분들을 주위에 잘 보면은 자기보다 하급자하고는 바둑을 잘 안 듭니다. 동등하거나 자기보다 약간 상급인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술을 배울 수가 있으니까. 그때 판판이 지면서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바둑에 매료가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향상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운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태어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한 걸 다 좋아하지만 편한 순간에 사람은 퇴보합니다. 나태해지기 쉽상입니다. 오죽하면은 동양의 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소인들은 한가하면은 엉뚱한 짓을 한다 그랬거든. 대체로 우리는 지상의 몸을 받을 때는 수업할 내용들이 있어서 태어나오긴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할 때는 엉뚱한 짓을 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로또라든지 엄청난 일확천금을 하신 분들이 거의 70%에 가까운 분들이 불행해졌습니다. 한 35% 이런 정도가 약간 행복해지거나 현상 유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상 유지라거나 행복해진 분들은 하던 일을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좋은데 대부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현상 유지거나 조금 더 행복해진 거예요. 보람이 좀 있죠. 하지만 70%에 가까운 분들은 왜 불행해졌는가 하면은 엉뚱한 데 돈을 쓴 거예요. 자주 얘기 드렸지만 제일 먼저 차부터 바꾸고 집부터 바꾸고 배우자 바꾸고 그게 통계로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 10년 동안 100만 불, 10억 이상 당첨금의 상첨금을 수령했던 사람들을 생활을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것을 표본으로 했겠지만은 그래서 나온 통계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쓸 만큼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거고 원리를 알고 사는 건 더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어머니의 작용이고 남성은 지혜의 작용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작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또 아까 한편으로는 낳고 기르는 작용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따뜻하게 대표주는 작용이라고도 했는데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남녀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계속 하시는 건데 우리가 매일 요즘은 뭐 그다지 많이 쌀 소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식사를 밥으로 하거나 잡곡을 하시거나 밥을 드시게 됩니다. 그럼 밥을 지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밥솥에다가 쌀을 씻어서 물을 담고 보통은 전기를 이용하니까 밥솥에 스위치를 켜게 됩니다. 그럼 뭐가 들어오죠? 열이 올라옵니다. 물과 열이 만나서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열만 계속 있어서 따뜻한 사랑으로만 있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이 지나쳐서 사랑으로만 감싸주면 열만 계속 거기다 데펴주면 밥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절도 있는 거기에 맞는 시간이 되면 꺼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지혜가 꼭 필요한 겁니다. 가정에는. 그래서 지혜와 사랑은 두 개가 정돈된 십자가가 되어 저기 생장에 마주치는 교차점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되어 완전한 것을 살릴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너무 사랑만 넘쳐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랑에 자기가 너무 좌절하기도 하고 사랑이 보답되어 오지 않을 땐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생명조차도 내던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이 버림받을 때. 그래서 거기에 이치를 잘 헤아리는 그런 지혜도 분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나누어진 것이 하나로 환원하려는 작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사랑은 자타일체의 재인식이다.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와 내가 본래 하나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음양이 본래 따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를 예를 들어 놓으셨는데 전기도 에텔체, 암흑물질이라고 할까?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우주의 실질, 우리를 살리는 근본 힘, 영적 어떤 미소체,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세미실상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것이 우리들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에 적절한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나온다 그랬거든요. 죽일 놈 하고 있으면 죽일 놈을 실제로 불러다 주는 거예요, 내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있으면 감사할 일을 자꾸 끌어다 주는 거예요. 다시는 나는 당신을 향해서는 어떤 이 배려의 마음도 일으키지 않으리라 하고 냉정한 마음을 일으켰으면 내 손발이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알 수 없는 묘한 힘이 이 우주에 꽉 차 있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전기를 예를 들면은 그 전기도 그런 우주적인 실질이라고 할까 그 에텔체 속에 있을 때는 본래 음전기도 양전기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현상화해서 그것은 현상화라고 하는 건 모습으로 나타나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에텔의 소용돌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킨다는 건 이런 겁니다. 있었지만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 일으키는 것에 의해서 파악이 돼서 나타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화해서 전자로 분리돼서 나올 때 음전자, 양전자로 나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뉜 것이 일원화, 하나로 되돌아가려는 작용을 일으킬 때 그것이 뭉치잖아요. 흐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음전기에서 양전기로, 양전기에서 음전기로 흐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전류가 되고 그것이 열 에너지로 화해 오고 빛 에너지로 화해 오고 동력이 되는 거예요. 인간도 신으로부터 나온 본래 하나의 존재이지만 그것이 분리되어서 둘로 나뉘었을 때, 즉 남자 여자로 그것은 성서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들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복수로 기재가 돼 있어요. 단수가 아니에요. 그것은 남성성, 여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이미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가 동양에서는 특히 이런 음양 오행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만은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래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본래 되돌아가는 작동 속에서 그 작용이 일어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본래 남녀가 하나이지만은 나뉘어서 그러니까 모습의 세계로 드러날 때 이렇게 구체화돼서 체계화된다 그랬잖아요. 지혜의 작용을 통해서 질서 지운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나뉘어서 그것이 다시 되돌아가려는 작용이 남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면은 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가 하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표현에 하나가 먼저 육체적인 결합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의 생명이 하나이면서 서로 분리되어 있다가 그것이 다시 결합하려고 하는 데서 거기에서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고 활력이 일어나고 그것이 전류가 흐르듯이 하나가 돼서 흐르듯이 남녀가 만나면 거기에서 생명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우주의 창조작용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가 만나면 자녀가 태어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거기에 수태가 되어서 거기에서 난자가 증식을 해서 거기에서 태아가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자기를 나타내는 모습의 그림자입니다. 생명 자체는 우리는 볼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육체의 눈으로는 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의 작용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본래 하나였던 것들이 만나서 되돌아가고 거기서 온전히 융합이 되면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가 온전히 융합한다고 하는 것은 가정 번영의 굉장히 중심이 되는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성은 여성답고 남성은 남성다운 게 가장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지혜도 또 본래 하나의 실상을 배경으로서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분별작용, 분석의 작용, 또 하나의 존재를 나누어서 배열하는 작용이지만은
그 질서성, 그것을 이렇게 질서 지우는 그 성질은 분할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본래 따로따로가 아니라 본래 하나라는 데서 그 사실을 배경으로 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드리면은 우리가 눈이 여기에 지금 내 안에 있어서 잘 보이잖아요? 나하고 있을 때는 파악이 안 돼요. 거울을 통해서 갖다 놓고 보면 아, 내 눈이 이렇게 생겼네 하고 비로소 이원화돼서 눈을 파악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우리가 사물을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식의 대상과 인식의 주체가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아름다움이 있어서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내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주 예를 들었지만은 동물들은 뭐 피카소의 걸작 이런 걸 암만 갖다가 야 좀 제발 봐라 이게 돈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암만 들이밀어도 이렇게 먹는 건 자고 냄새나 맡지 감상하거나 뭐 심취하거나 감탄하거나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 신의 제한적인 표현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식물의 세계는 인간만의 신의 온전한 표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제한적인 표현 속에서 본능적으로만 생활하도록 질서되어 있는 거예요. 동식물의 세계는. 인간만이 온전한 자유를 가지고 신의 모든 것을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안에 모든 걸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 그 아름다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찬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도 본래 하나의 실상, 우리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만드신 본래 완전한 세계라고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본래 완전한 것, 그것이 있어서 그것이 분리가 되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고 그것은 놀라운 지혜의 작용에 의해서 질서를 가지고 전개돼 나온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얘기를 바탕으로 할 때 우리가 아, 저 사람 참 이기적이다라고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일원융을 분열하고 고정화하기 때문에 그 이기는 생겨난다 그랬어요. 어려운 얘기예요. 생명의 일원융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원은 둥글 원자를 얘기를 하고 융은 융합할 때 융자를 얘기를 합니다. 예. 예. 우리가 천부경 이런 걸 봐도 일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일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생명은 따로따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생장의 집이라는 저 가운데 교차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 안에 우리는 모든 걸 갖고 있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모든 걸 갖고 있는 겁니다. 과거 모든 걸 갖고 있고 현재도 갖고 있고 미래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초월한 진짜의 지금의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해도 안 되고 미래의 불안을 미리 일으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걸 통틀어서 영원을 살고 있는 위대한 내 내용을 이미 그 안에 갖고 있거든요. 저것은 공간적으로 어떤 1mm라든지 2mm를 차지하는 점으로서 표현했지만 그런 공간의 점이 아니라고요. 그런 것을 초월한 무상의 어떤 더 이상 그 위가 없을 만한 그런 최상의 어떤 정점에 있는 그것을 함축하고 있는 어떤 곳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우리의 용어로는 점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공간적인 점이 아니라고. 그 안에 이미 내가 지금 이대로 다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켜서 어떻게 전개시키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유자재하게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일원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이미 모든 걸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은 모두가 자태일체라는 것도 그런 원리인데 모두가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 하나에서 나온 신의 생명에서 분화된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신을 완성하고 있는 것이지 따로따로가 아닌 거예요. 마치 태양과 프리즘을 통해서 태양빛이 분산되어 있는 가령 프리즘을 통하면 일곱 색깔 무지개로 나오겠죠. 빨주, 노초, 파남보처럼. 그러면 태양빛이 빨간색이냐? 아니에요. 주황색이냐? 아니에요. 다 합친 거냐? 맞아요. 따로따로의 색이면서 다 하나인 거예요. 본래. 그와 같은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체이면서 전체이고 전체이면서 개체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일찍다라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모두가 하나라는 것에서 분열돼가지고 고정시키는 거예요. 아니야, 태양은
빨간색이야 라고만 고정을 시켜버리면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전체에서 떨어져 나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을 고정시켜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못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 귀신론에서도 미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보는 시각이 전상, 전체를 보는데 이르지 못한 것을 미망이라고 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 속에,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를 실감한다면은, 온몸으로 느낀다면은, 온몸에 전율이 일어날 만큼으로 감사하고, 그저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을 정도로 감격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걸 잊고 산다고요. 그리고 혼자서 걱정한다고요. 전체 안에 모든 게 다 했는데, 온전한 건강이 있고, 번영이 있고, 조화가 있고, 원하는 것은 이미 다 갖춰져 있는데 뭘 걱정을 하냐고요. 근데 떨어져 나와 있잖아요. 아니야, 나는 지금 이런 이런 상태고 지금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고 큰일 났어 라고 하는 게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기가 발생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고정화가 나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고정화가 전체와 분리된 느낌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근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바쁠수록 이렇게 돌아가라는 얘기가 있죠. 허둥대면 일을 더 망쳐버립니다. 실타래 같은 게 막 엉켰는데 처음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급한 마음에 허둥대다 보면 나중에 더 엉켜버리면 버릴 수밖에 없어요. 못 찾아요. 돌아간다고 하는 건 근원으로 돌아가는 건데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사는지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육체적인 존재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기주의의 바로 근원이라 그랬습니다. 이 이기가 생기는 근원은 내가 똑 떨어진 육체다. 1960몇 년대에 태어나서 어디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라났고 그래서 이런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는 이런 존재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또 저쪽으로 연결로 가야 되고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기의 근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생명의 이런 근본 융합의 작용이 멈춰지는 거예요. 살리는 힘도 내가 받는 게 미약해지고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보는 관점도 온전하게 그를 나로 봐야 되는데 그가 나고 내가 그인데 따로따로가 아니거든요. 전기가 음전기가 잘났다고 서로 너부터 움직여. 나는 네가 와야지 내가 움직일 거야. 뭐 얘는 또 네가 와야지 움직일 거야. 난 안 받아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어서는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런 형국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시절은 대금 사상, 금전적인 것을 추앙하거나 아니면 물질 문명의 극단의 시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가치관이 물질적인 것을 항상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걸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조상님들은 차용증 영수증이 내가 만약 이 돈을 안 갚으면은 네가 날 보고 개자식이라고 불러도 내가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겠다. 이게 영수증이에요. 얼마나 인격이 있으셨어요. 우리는 100번, 1000번이라도 써줄 거예요. 네가 개자식이라고 나를 암만 불러도 뭐 그거 하나 써주면 돈 안 갚아도 된다 그러면 써주죠. 실제로 그런 마음 갖는 분이 있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돈을 좋아하고 물질에 빠져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근원의 세계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애정의 표현의 원리에 대해서도 가정의 애정의 표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가정의 사랑도 같은 원리 속에서 작동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부부 사랑의 근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아내나 남편으로 나타난 구원의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의 인간, 본래의 인간 이런 걸 얘기합니다. 구원의 인간의 일인격이 본래 하나라고 재인식하는 것이 부부 사랑의 근본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어렵죠? 네. 구원의 인간의 일인격이 본래 하나라고 재인식하는 것이다.
아내는 구원 여성의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여성성의 표현인 거예요, 아내는. 남편은 구원 남성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남성성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상대를 볼 때 서로를 진짜의 자기라고 관하고 개별의 나는 없다고 관해서 서로에게 서로를 바치는 거예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인간, 본래 구원의 인간의 완전한 인격이 드러나서 완전한 조화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비유가 김밥 부부와 찹쌀떡 부부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김밥은 잘 말아놓으면 겉에서 보면은 하나로 돼 있는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묶고 있는 껍데기만 김만 탁 풀어버리면은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다 따로따로 놉니다. 흔히 뭐 우리가 김밥을 사다 옆구리가 터진다는 얘기를 하죠. 김이 터져 나가서 묶는 힘이 결속하는 힘이 없어져 버리면 따로따로 놀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조건에 의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나도 뭐 형편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조건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당신 정도의 사람을 내가 받아들인다. 참아야지 어떻게. 그러고 참고 사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난 거예요. 그는 여전히 그인 겁니다. 따로따로 사니까 온전히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외부에 어떤 심각한 자극이 왔다. 가령 남편이 직장에서 형편이 어려워서 격리의 대상이 돼서 일찍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런 김밥 부부는 어떻게 생활하는가 하면은 더 이상 남편한테 볼 게 없는 거예요. 그 경제력 하나 보고 거기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남편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왼수로 보이는 거예요. 진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그런 눈치를 받으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늘 위축이 돼서 바깥으로 도는 겁니다. 그거는 말이 가정이지 지옥입니다. 자녀들은 그런 분위기를 안 느끼겠습니까? 그거는 온전한 가정이 아닙니다. 온전한 가정은 찹쌀떡 부부와 같은 부부가 되는 것이 온전한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찹쌀떡은 니께 낼게 없습니다. 다 짓이겨놔가지고 니께 내 거고 내게 니 건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그게 일원융이라고 하는 겁니다. 융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융합이 되면 거기에서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얼마나 놀라운 힘이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도 에너지조차도 온전한 융합을 일으키면은 이런 발전시설에서도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그 융합에서 일어나올 때 일어나오는 열이라든지 그걸 견딜 만한 어떤 상비 시설을 갖추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원리는 알았는데 예전에 그 송암 선생이 자주 인용하셨던 내용 중에 당신이 모르는 당신과 두채 박사의 어떤 책 중에서 그 인용한 광명사상가인데 그 부부가 그래요. 근데 그 책에서 인용하신 내용으로 기억이 나는데 가령 1 입방 센티미터 가로 세로 높이 입체 1 입방 센티미터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가로 세로 높이의 1 입방 센티미터 요 정도 용적이 되겠죠? 요 안에 공기 속에 라스베가스에 하룻밤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 우리가 아직은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자연의 에너지를. 굉장히 소모적인 에너지들을 쓰고 있죠. 차들도 그렇죠. 마차를 통해서 가야 되고 뭔가 힘을 해서 엄청난 배기가스를 발생시키고 뭐 이런 아주 원시적인 단계를 아직 못 벗어났다고 봐야겠죠. 단지 그 움직임이 좀 더 이렇게 많이 정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승차감이 좋아졌다는 것 뿐이겠지. 기본 원리는 같잖아요. 에너지를 분사시키고 그 안에서 폭발을 일으켜서 피스톤이 움직이고 그것이 장치가 다른 장치로 이어져서 그것이 바퀴로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또 슬람을 어떻게 해야 돼?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죠. 그럼 그 잡을 때마다 도로의 마찰, 타이어의 마찰, 거기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들여다보면 끝도 없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초월한 문명을 사는 또 다른 문명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입증이 잘 안 되니까. 하지만은 미국에서도 나사 같은 데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흔히 말하는 UFO라고 하는 미확인 비행물체라고 하는 것들이죠.
우리의 상식에, 우리의 과학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비행의 동선을 가지거든요. 우리처럼 뭐 가속을 해서 가다가 끽 쓴 다음에 다시 이륙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연의 에너지를 이용한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지구적인 자연재해 문제라든지 자연이 훼손돼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세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조차도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방해하는 세력도 있을 거라고요. 왜? 기존의 산업시설이 다 무너지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 먹고 사냐? 그러니까 기존 어떤 걸 유지하려는 세력도 있을 거고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여기에서 오는 생각들입니다. 인간은 물질로 보고 모든 걸 물질로 보고 제한됐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근본 세계로부터 끌어다 쓰는 영적인 에너지를 활용하는 지혜가 온전히 작동을 못하는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가정에서만큼은 이런 융합의 원리가 제대로 살아나서 온전히 하나가 돼야 돼, 부부가. 예비 부부의 분은 이런 원리를 알고 결혼을 하면 그 결혼 생활은 정말 훌륭할 겁니다. 이미 이제 그 어떤 결혼의 기간을 끝냈다고 하더라도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마음을 되살려서 그분에 대한 전 배우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분과의 사이에서 나온 소생들이 또 이렇게 원만할 수 있다.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고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여기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는데 이 책이 지금 대략 1950년대 거의 한 100년까지는 안 되지만 한 80년 이상 된 책들인데 근데 거기에서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시절에도 벌써 대체로 특히 청년기에 여성들이 이 남성들보다 굉장히 우월한 현상들이 많았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지금의 우리한테도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여성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여성으로서 자기의 진실한 바람이 무엇인지 주시해서 그 바른 방향을 향해서 의식적으로 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구체적인 여성의 영혼 깊은 곳의 진정한 바람은 실로 자기 영혼의 절반인 사랑하는 한 사람의 남성을 찾아내서 그 사람과 사랑에 의해서 결합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 완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어머니가 됨으로써 영혼을 사는 존재가 되는 희망을 실현하는데 여성의 진정한 바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인테리어 여성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더라도 역시 남성으로부터 사랑받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서 거기서 자녀를 낳고 거기에서 자기를 헌신할 때 여성은 한없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늘이 준 여성의 역할이고 천분인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천분을 살 때, 하늘이 준 사명을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거슬리는 분들은 여기를 떠나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리라고 할까?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가는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춘기의 일시적 지성의 우월과 남성을 향한 길항이라고 하는 건 서로 버티어서 대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이 남성에 대해서 한참 요럴 예민한 시기가 있죠. 남성을 향한 길항적인 행동을 여성의 영원한 본성이라고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윽고 그 여성이 자기 영혼의 반신인 남성을 발견해냈을 때 그녀의 창조적 작용의 모든 것은 그 반신인 남편의 속으로 또 남편의 마음 속으로 그리고 마침내 태어나오는 아이 속으로 또 아이의 마음 속에서 그 이 자신의 창조적인 모든 내용을 영위해 나가서 꾸려나가게 되어서 거기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여성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육체적 연애가 보다 한층 정신적인 사랑으로 그리고 마침내 자기를 완전히 멸각이라고 하면 조금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멸각해서 상대에게 남김없이 바치는 사랑으로까지 승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편만을 위해서 고민하고 자녀만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랑의 행복감이 그녀의 온 마음을 빼앗아서 그것을 빼앗아서 내려놓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도저히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녀는 무아의 사랑의 화신이 되는 것입니다. 신이 베푸시기만 하는 사랑이듯이 그녀의 사랑도 베풀기만 하는 사랑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연애적인 피 끓는 듯한 어설픈 환희는 안정이 되고 평화로운 기쁨의 사랑으로 바뀌게 되고, 육체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연애는 이웃고 영혼의 사랑을 찬미하는 종교적인 것으로, 게다가 그것이 대단히 풍요로운 여유를 지닌 일상생활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른 경로를 통해서 얻어진 여성의 행복입니다. 아마 굉장히 듣기 불편한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성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거기에 여성은 한없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상대를 온전히 자기가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거의 죽다 살아나야지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은 자기는 죽어도 괜찮은 사랑인 거예요. 아이만 살 수 있다면은, 아이의 뭐가 문제가 있을 때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런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온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그것이 상징적인 것이 젖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녀들은 자라는 겁니다. 온전히 거기에 무슨 그냥 모유라는 걸 통해서 거기 영양분을 섭취한 게 아닙니다. 사랑을 섭취했던 것이거든요. 갇히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리고 그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대체로 신유경 신청하시는 분들도 아버지가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10%가 안 될 거예요. 5%도 안 될 거예요. 99%가 어머니들이 신청을 합니다. 손자까지 신청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신청하십니다. 자기는 죽어도 자손을 위해서 끊임없이 베풀고 내놓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그것이 여성의 본분이고 여성의 사명이고, 그 길을 살 때 여성은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을 뼈빠지게 여성은 고생을 하다가 불쌍하게 가셨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기도 얘기하셨지만은 대단히 풍요로운 여유를 지닌 일상생활 그 자체가 된다 그랬어요. 그냥 편안하게 자녀를 바라보게 되고, 그냥 편안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기쁨으로 하여오지 애가 달픈 게 아니에요. 잘 먹지 않고 괜찮다고 해도 또 뭘 만들면 또 싸서 보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기쁨인 거예요. 끝으로 이 얘기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얘기가 어렵죠, 그죠? 근데 이런 얘기는 제가 소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전달하면 참 좋은데, 말이 온전히 전달이 안 돼요. 이런 말씀들은. 원판 그대로 전달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어렵더라도. 그리고 나중에 유튜브로 해서 이건 곱씹어서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잘 들을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이런 원리들은 자주 하시는 얘기도 아니지만은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끝으로 여기 여성의 본질의 149쪽에서 좀 소개를 드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좋아합니다라고 한 것과 같은 센치멘탈한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노력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신성한 노력이에요. 진짜 사랑하면은 나라를 사랑하면 자기 목숨을 던집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숭고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은 영원히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시댁 쪽에 여러 사람들이 불편한 관계, 여러 관계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분 나쁜 그런 사람에 대해서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내라고 신께서는 그분을 옆에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스타델이라고 미국에 있었던 광명사상가입니다. 실제로 이 생명수당 저자분이신 다니우치 마사루 선생하고도 같이 합동 강연도 하시고 이랬던 분입니다. 스타델이라고 하는 것은 흉악범이었습니다. 감방에 수감돼 있었던 제일 악질의 흉악범이었습니다. 수차례 탈옥을 시도하는 바람에 형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말하자면 형무소 안에서는 히어로, 우상이 되어 있었던 존재였어요. 수감된 죄수들의 우상이죠. 몇 번이고 탈옥을 해도 또 탈옥을 감행하고 그리고 절대로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스타데리가 중징계를 당해서 쇠고랑을 찬 채로 지상에서 한 20cm 정도 발이 뜰 정도로 쇠고랑으로 고리를 묶어서 두 팔을 묶어서 천장에 매달아 놨습니다. 그것도 스타델이 자신이 나중에 증언하기를 그것도 자기는 괜찮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알몸으로 팬티 한 장 걸치지 않고 홀딱 벗겨서 매달아 놨는데 간수가 보는 앞에서 알몸으로 그래도 용변이 나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알몸으로 간수 앞에서 용변을 보는데 그거는 죽을 만큼 수치스러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잘못했다고 시인을 안 하고 버텼던 사람. 보통 이틀 사흘이면 전부 살려달라고 난리인데 그것을 버텼던 거예요. 근데 일주일인가 될 때 비몽사몽 간에 이 스타데리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네. 근데 그 예수님이 한없이 자애로운 모습으로 스타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왜 여기에 이러고 있느냐라고 바라보시는 것을 그냥 어떤 말씀으로 들은 건 아닌데 스타데리는 그냥 그걸 순간으로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 한마디 말씀에 스타데리는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신의 자식으로 새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그날로부터 모든 수감자들을 교화시켜 나가는 전도자가 돼요. 그 얘기가 앞에 있는데 제가 빠졌어요. 너무 시간이 있어서. 근데 이제 이 스타데리가 하루아침에 변절자가 된 거예요. 죄수들 사이에서는. 네. 자기들한테 우상이었는데 갑자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니까. 네. 그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면 좋겠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내가 그들을 신성, 불성을 예배하면 좋겠냐라고 거기에 또 다른 장기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말하자면 도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많은 지혜를 얻어요. 그때 이 라이퍼라고 하는 그런 뭐 이랬던 여기 명칭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지도자가 이 스타들에게 하는 얘기를 여기 선생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라이퍼가 하는 얘기가 스타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는 그들을 미워하는 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이 대답이 거기에 지금 도달해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을 담은 노력, 그 다음에 의지의 노력을 통해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서 그들 자신에게 그들로 하여금 그들 안에 있는 그 신성이 나타나오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순애의 실천인 것이다. 순애, 우리 순애보라고 하죠. 순수한 사랑. 그것이 진정한 순진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의 자기 안에 있는 신이 그때 나타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연애적인 싸우려 감정이 아니라 그것은 부부가 만났을 때 하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진짜의 사랑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신께서 그런 느낌이 들도록 맺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는 그런 결혼 초기의 애틋한 감정은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사라진 겁니다. 그것은 뭐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뇌에서 나오는 뭔가 호르몬이라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분비가 안 되기 때문이라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또 다른 신의 이념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작용의 흔적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만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런 감정이 사라지고 난 다음부터 진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여기서 얘기하셨듯이 성스러운 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바치는 겁니다. 찹쌀떡 부부가 되십시오, 여러분. 온전히 내 것, 네 것을 따지지 말고 그 불이 온전히 피어나오도록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배우자의 훌륭한 면들을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나를 멸각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바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온전히 죽일 때 거기에 내가 새롭게 그 가정의 여왕으로서 존중받고 태어나고 모든 자손이나 집안의 식구들이 자기를 이렇게 받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거꾸로 살고 있거든요. 전부 해달라 해요. 뺏기내게.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좋겠다 이거예요. 상대도 네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거는 헤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명사상에서는 가정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 깊은 의미를 잘 헤아리셔서 그가 나이고 내가 그이고 서로가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가 돼서 온전히 가정을 이루었구나 하는 것들의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그래서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스러운 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까? 여기에다 마음 쓰고 나를 바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은 번영하고 자녀들은 걱정 안 하셔도 반드시 훌륭한 자녀로 거듭나옵니다. 생명실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 일방적인 느낌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내용도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